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라이브로 댓글 리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테스트 차원도 좀 있고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더더 많은 정보를 드릴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직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직은 그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몰라서 아마 8월 중에는 아들이 한번더 와서 세팅을 해서, 댓글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이렇게 토크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간단하게 올리는 걸로 일단은 당분간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려놓은 댓글 중에서 일단은 좀 같이 나누면 좋을 만한 것들은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한번 그걸 다 다루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내용은,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슬슬슬슬 또 이제 증가하고 있죠.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제일 처음 코로나가 유행했던 2년 전에 올렸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마치 예언하듯이 제가 말한 게 있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모든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서브타입의 변화에 의해서 독감도 해마다 계속 유행하는 것처럼 역시 이것도 엔데믹하게 아마 코로나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백신이라는 것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뭐 시비어리티를 낮출 수 있다면, 중증 환자의 발현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계속 맞기를 권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서브타입이 변할 때좀더 위크한 상태에서의 자연 면역으로 내가 걸려서 이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게 훨씬 더그 이후에 또 다시 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로 본다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그 바이러스를 디텍션할 수 있는 어느 하나 염기서열이라든지 또는 서브타입이라든지 이렇게 표면 항원들을, 그거에 대한 항체만 딱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실제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그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있는 전형적인 이뮨 시스템이 디텍션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그 노력들이 간단하게 단뭐 이렇게 1 더하기 1처럼 딱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노력들을 같이 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낸 면역과 단순히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그 백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기본 서브타입의 변화에 대한 것들만 항체를 만들듯이 만드는 것과는 저는 절대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자만해서 자기가 만들어냈던 게 마치 모든 걸 프로텍션 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백신 접종을 하고도 걸린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과연 있느냐. 실제로 백신 접종하지 않고도 이민 시스템을 잘 관리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감염되더라도 빨리 회복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라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은, 그거를 보고서 대충 보고 듣고 넘어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한테 진료를 한 번도 안 받았지만 그 영상을 보고서 열심히 그대로 따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분인데, 별사랑님이신데요. 항상 선생님 방송 보면서 많은 공부되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3일 전 확진 받고 상상 이상으로 아팠어요. 인후통은 거의 없었는데 고열에 기침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몸살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프셨대요. 근데 선생님 가르침대로 평소 비타민C를 10g, 비타민D를 5000IU를 섭취해왔는데, 확진 후에는 비타민C를 30g, 비타민D를 15000IU로 늘려서 섭취했습니다. 진짜 설사 안 하네요. 확진 4일째 모든 증상이 호전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확진 받고 되게 힘드셨는데 제가 말한 대로 비타민을 올렸더니 4일 만에 완전히 다 정상화돼가지고 멀쩡해졌다고 지금 올리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비타민C를 평소 때도 10g이면 적게 드신 게 아닌데 많이 드셨는데도 걸리셨고, 걸린 상태에서 더 많이 올린 거죠. 30g이면은 3g짜리가 보통 우리가 먹게 나오는 한 포잖아요. 그 포를 10포를 드셨단 얘기니까 실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무조건 설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30g을 늘렸는데도 설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 몸의 요구량이 증가됐다라는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기본을 다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강의를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듣긴 들었는데 행동으로는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충분하게 섭취했던 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불편한 증상이 오래 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제가 올렸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고 그대로 실천을 해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이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신 분들은 큰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제 체험에서 오는 큰 힘이죠. 그 힘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병이 오든지 어떤 질환이 오든지 간에 자신 있게 그렇게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은 맨날 이럴 때마다 전화해가지고는 얼마나 더 먹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죠. 질문해서 답을 드려도 또 그렇게 또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서브타입은 변할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브타입이 변할 때마다 백신을 계속해서 맞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건 옳지 않고요. 실제 부작용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감염돼서 불편한 증상이 생겨서 오신 분들을 치료해서 좋아지는 것과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부작용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을 때의 예후는 훨씬 더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맞는 이유가 제가 볼 땐 1도 없잖아요. 맞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맞는 분이 생기더라도 저처럼 면역이라는 기본적인 관리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맞으시면 부작용도 거의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서 접종하시면 분명히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도 유행할 때 그 균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위생관리는 필요하겠죠. 제가 또 이렇게 감염돼서 빨리 자연 면역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또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바이러스 빨리 들어오라고 뭐 이거 마스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답이 다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감염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균이 들어오는 것들은 들어왔다고 다 감염되는 게 아니고 얘가 들어왔던 균의 수도 영향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100마리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과 1000마리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하고는 면역 시스템이 구동될 때의 작용이 다르겠죠. 너무나 한 번에 과량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는 위생 상태를 잘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적게 들어와서 내가 좀 싸울 때 적군이 많이 들어와서 싸우는 것과 적게 들어와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개인 위생은 철저히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걸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더 빨리 절하면은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든 상태에서 빨리 이겨내는 자강체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을 거다. 그게 전체 허드 이뮤니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변이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고 할 건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야외 활동도 좀 하시면서 기본적인 위생관리만 철저히 하시면서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손 깨끗하게 잘 씻으시고 몸관리 잘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저희 병원은 여름 휴가는 8월 달에는 없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돼서야 제가 예전에 치료해드렸던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선교지 방문도 좀 하고 좀 쉬고 오려고 제가 계획 중이고요. 9월 달에 한 10일 정도 병원을 닫고 제가 갔다 올 생각인데 스케줄하고 잘 맞춰서 혹시라도 이제 예약 작건할 때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간호사들이 안내를 잘 해드릴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 상태는 아니시라서 병원 예약하시려면 한 달 이내에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일단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열심히 먼저 해보려는 노력을 먼저 하세요. 그게 우선 돼야 되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 제 도움이 필요한 거고 너무 급한 상황이거나 이럴 때는 언제든지 그냥 오셔가지고서 먼저 예약을 해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힘들거나 이럴 때는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위중하다 이거 지금 빨리 진료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냥 과감하게 오셔서 먼저 진료해 달라고 부탁하셔도 제가 그렇게 뭐 매몰차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의사는 아니니까요. 근데 아무나 그냥 순서 없이 막 오시면 안 되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이걸로 리뷰 마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